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지금 며칠째 어려운데요. 지금 4일째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자이언트 스텝 연준의 25일부터 연준회의가 25, 26, 27일까지 열리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가져오고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우리 시장도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이렇게 떨어졌고요. 특히 나스닥도 많이 떨어 다우존스도 지금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 환율이 지금 얼마 올라갔나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환율이 1300 얼마까지 올라갔나? 종가가 1345원. 아, 고점을 찍었죠. 자, 이게 참 신기록을 가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투자 종합을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매수가 가담한다는 거. 개인이 샀고요. 오늘은 기관하고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관하고 연기금이 매도를 했는데 시간대로 보면 외인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공이 막판에 매수에 가담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일별 현황을 보면 역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계속 사오다가 오늘은 좀 아침에는 많이 팔다가 다 매수를 가담하면서 전환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데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렵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시장이 조정해도 주도주는 간다는 거예요. 시장이 조정해도 주도주는 갑니까? 예,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보면 우리가 자 현대미포조선을 보시죠. 오늘 신고가를 갔죠. 현대미포조선이 역시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저는 끊임없이 조선주에 대해서 주도주라고 현대미포스가 대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이 삼성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수익이 현치 않죠. 네, 시원치 않습니다. 예, 여기는 뭐 시원치 않은데 그러면 삼성의 주도주를 현대미포조선을 우리는 언제부터 사서 이렇게 주도주라고 제가 강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주도주가 언제부터 우리는 매수해서 이게 이제 방송 나가서도 제가 얘기한 건데요. 2020년 제가 11월 달에 방송을 나갔었죠. 그죠? 주도주 간다. 현대미포를 사야 된다. 지금 여기서부터 갔지만 우리 위로는 제가 주도주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매수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7월 달부터 매수했는데요. 이유는 이게 차트 기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8% 정도 났는데요. 뒤늦게 산 사람들이 사이트 하나가 더 있어서 여기서 5월 달에 와서 샀기 때문에 손실 났다가 다시 수익으로 돌아선 거고요. 처음부터 여기서 샀는데요. 이 매수 맥점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주도주 간다. 이게 추세를 하락시켜 놓고 그죠? 추세를 하락시켜 놓고 이 차트의 매수 맥점을 어떻게 보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도주로 간다고 우리가 매수 들어간 자리가 여기서부터 7월 달부터 매수를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58% 많이 난 사람은 그러면 주도주 갈 때 이렇게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도주는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어떻게 가라? 예, 김어걸이 노새처럼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또한 주도주가 갈 때는 주가가 주가가 3 내지 4배가 갔다. 3 내지 4배가 갔다고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너무 빨리 하지 말고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주도주를 멀리 들고 가야 됩니다. 주도주는 멀리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것은
너무 많이 갔어, 이익 나서 잘라야 돼, 더 이상 안갈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멀리 못갈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격 났다고 자르고, 주도주 뭐 20, 30% 올라가면 다 주도주 매매해서 잘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지만, 주도주는 20, 30% 가는 게 주도주가 아닙니다. 최소한 수백 프로 가야 됩니다. 그게 주도주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든 안 하든 주도주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펀더멘털이죠. 무료 강의 때, 물론 뭐 여러분들한테 일부는 공개하겠지만, 이 주도주 잡는 방법은 제가 아직 무료 방송에서 공개 안 했습니다. 유료 방송에서만 공개라고요. 물론 뭐 제가 책을 언젠간 쓰겠죠. 그러면은 공개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공개 안 하고 제 강의 40강의 중에서 40번째 강의에 들어 있습니다. 주도주 잡는 방법이. 근데 배우고도 잘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숙지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숙지가 안 되면 아무리 배워도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땐 잠시 들어와서 뭐아이 빨리빨리 안 먹으니까 그냥 급등 나가는 거 이런 거안 하니까 그냥 좀 있다가 또 나가요. 가서 또 이제 허당을 배우고 그죠? 제대로 공부 가르치지 않는데 배워서 또 엉망진창을 계좌를 만듭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입니다. 과거에 주도주가 갈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주도주가 삼화 콘덴서를 사주고 주도주 1650% 간다 그러니까 전부 아이 거짓말 치고 있다고 전부 유튜브에서도 전부 거짓말이래요. 1000% 계좌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인정하더라고요. 자, 저게 얼마나 갈까요? 모릅니다. 그죠? 주도주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자르게 되면 큰 수익을 못 내죠. 800% 나가는 걸 갖다가 우리 유리원이 병원에 갔는데 어깨가 안 좋아서 물리치료사가 어우 너무 많이 갔으니까 빨리 잘라야 된다고 아우성 치더래요. 지금 안 자르면 손실 수익 난거다 뺏긴다고 빨리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을 봤더니 이걸 들고 있었어요. 서울리거 똥주. 지금 뭐 돈을 벌어줬으니까 몇년때 와봤자 돈 벌어준 게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 상한가 먹었다고 여러분이 돈벌것 같아요? 물려가지고 떨어졌으면 아유 전문가님 상 나가서 또 잡았다가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났습니다. 그또한번더 두면 아유 더 나갈 줄 알고 또 붙들고 있다가 또 떨어져갖고 많이 났습니다. 수두룩 많이 봅니다. 개인 투자자. 이거는 부자 되는 종목이 아니라 깡통으로 가는 종목입니다. 유벌 닦아 먹고 한번 볼까요? 어디 갔어요 이거? 기업 분석을 가보면 자 이건 뭡니까?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율 마이너스, 그 다음에 ROE 마이너스. 뭘 보고 이걸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차트만 보고요. 급등 나간다고요. 그래서 많이 돈을 봅니까? 급등 나가니까 무진장 돈을 보나요?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투자를 망치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투자라는 건 뭐죠? 투기와 달라서, 투자는, 예, 투기와 달라서, 뭐죠? 투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기업에, 좋은 기업의 동업자가 됨으로써 뭐가 되는 거죠? 자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 보장이 되고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없이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 부자 됐을까요? 근데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전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방식을 택할래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에다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격 났다고 다 잘란 사람 치고 돈을 많이 본 사람을 못 봤어요. 장기 투자에서 10년을 들고 간 사람은 수십억을 벌었지만 단기 투자에서 트레이더를 갖고는 몇억 분이 못 봅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죠? 성격하고 그죠? 성격. 그다음에 기질.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돼요. 나는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트레이더가 더 유리하겠죠. 장기 투자보다는. 그 다음에 기질. 인내심이 강해야 되잖아요. 나는 주식을 사면 참지를 못합니다. 빨리 차에 실현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투기꾼이 돼야 되겠죠. 투자가 아니라. 자, 주도주는 역시 현대미포조선이 가지만 그게 혼자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SBS 방송 나가서 무료 추천주를 줬던 종목이 현 한국 소박주로 한국 카본입니다. 자, 지금 카본이 신고가를 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소확주를 추천해서 이걸 추천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 지금 92%. 또 하나 추천한 게 있죠. HSD 엔진. 엔진 역시도, 그죠? 지금 수익이 이 정도 나 있습니다. 127%.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신고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도주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죠. 물론 오늘 상한가 나간 그 종목도 있습니다. 그죠? 배에 관련 종목으로 1승이라는 종목이 상을 나갔습니다. 이것이 주도주의 운명입니다. 주도주의 운명을 볼 줄 모르면 여러분의 투자는 큰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주도주를 잡는 방법은 역시 유료방에서 배우지만 이것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매일 쳐다만 보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하는데도 얘들은 가잖아요. 그죠?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항공 우주. 자,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주도주로 가고 있죠. 지난번에 저한테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아이 뭐 잘 갈 거라고 했더니 뭐 8% 떨어져서 뭐 끝나버렸다고. 아, 뭐가 끝나요? 그 왜 떨어진지는 알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이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또 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고. 그래서 공매도 그때 떨어지 8% 떨어졌는데 지금 그 위로 올라가서 있지 여기요. 그죠?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 이게 또 공매도 때려서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죠. 둘 다. 그렇지만 가서 공매도를 가서 보면 그때 당시 얼마를 팔았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67억. 8월 9일 날 160억을 때려버리면서 공매도가 갔죠. 여기 8월 7일 날 보면 8월 9일 날인가요? 네, 8월 9일 날 정확히 공매도를 때리면서 종목을 갖다 아프게 만들었죠. 8월 9일 맞잖아요. 그죠? 160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주식을 갖다가 무조건 뭐죠? 떨어지기만 하면 뭐 잘못되는 거고. 그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 앞으로도 희망이 많은 거. 펀더멘털이 좋아서 더 많은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국항공우주인데 그걸 갖다가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 팔고 지금 없을 거예요. 손절시켜버리고 많이 떨어져서 손절해야 된다고 빨리 손절하고 그러면 또 올라가면 쳐다만 보고 있죠.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8% 또 수익 나 있죠.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주도주는. 자, 이거를 우리가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그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간 겁니다. 수익이 막 혼났죠. 그랬더니 여기서 와서 뭐 그 머니투데이에서 뭐 기자가 태조 이방원이다. 신주도주가 나간다. 그죠? 신주도주가 나간다. 그러면서 태조 이방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 말을 잘 만들었죠. 그런데 이미 벌써 우리는 여기서 주도주인 줄 알고 매수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도 미포조선도 마찬가지죠. 그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 그것이 제 40강의 40번째 강의가 주도주를 찾는 법입니다. 유튜브를 들어가서 제가 주도주 찾는 법을 강의하는 내용을 아무리 들여봐도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간 거 주도주라고 자기가 잡아줬다는 얘기는 있어도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 내용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유튜브 방송도 전문가도 그 주도주 잡는 방법을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도 잡는 방법을 정확히 강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질 못하죠. 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장대 음봉을 하면 다 손절해버립니다.
손절해버리기 때문에 들고 가지 못하는 거. 아우 큰일 났어 저거. 너무 떨어져서 이제 더 떨어질 거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 손절해야 돼. 차에 실어 나갈까요? 차에 실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돈이 안 커지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주도주로 갈 때 수익을 크게 가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주도주로 가는 현대미포조선을 여러분에 들고 있으면서 아직도 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주도주가 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도주를 제대로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주도주를 배우고 그것을 수익을 크게 가지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 아까 녹음을 했는데 마이크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재차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